네, 안녕하세요. 세팅입니다. 오늘의 볼 컨텐츠는 헬리콥터 리뷰를 해볼 건데요. 좀 특별한 헬리콥터를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참고로 저는 지금 온라인이 아니라 싱글 모드를 들어왔어요. 왜냐면은 이 헬리콥터는 구매가 불가능한 헬리콥터이기 때문이죠. 오케이, 좋았어. 자, 제가 한번 소환을 해볼게요. 자, 바로 이것이죠. 스카이부트. 이게 싱글 미션에서 기차를 옮길 때 쓴다고 하더라고요. 물론 저는 싱글 안 해봐서 몰라요. 자, 그렇다면 이 헬기의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요, 가운데가 텅 비어있다는 것과 날개 색깔이 독특한 것이에요. 딱 보면은 날개 색깔은 마치 거미의 다리를 연상시킵니다. 굉장히 곤충 같아요. 그리고 그 다음으로 눈에 띄는 것은 역시 밑에 뻥 뚫린 공간이죠. 뭔가 학이나 두루미가 다리를 쫙 펴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어요. 자, 가운데가 뻥 뚫려 있는데 아마 저곳으로 이제 기차라던가 다른 차량들을 들고서 옮기는 거겠죠. 이 뻥 뚫린 공간이 상당히 큽니다. 이 사람이 내려가도 머리가 하늘에 닿지 않아요. 굉장히 거대한 걸 볼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옆에를 보시면은 헬리콥터가 굉장히 각져 있습니다. 각지고 거대해요. 이게 진짜 큰 겁니다, 여러분들. 자, 오케이, 좋았어. 디자인이 굉장히 난해 가지고요,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. 자, 일단은 내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타보자. 자, 내부를 보시면요, 의외로 정상적이에요. 자, 헬기를 바깥에서 보면은 굉장히 비정상적인데요, 헬기 내부에서 보면은 정상적인 헬기 같습니다. 자, 그렇다면은 이 녀석의 주행 성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가자, 출발. 와, 헬기가 굉장히 거대한데요, 그래도 나름 잘 나갑니다. 확실한 거는 그렇게 빠른 헬기는 아니에요. 자, 카구범이랑 속도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더 빠른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. 뭐 그렇게 특별히 불편하진 않아요. 자, 그렇다면은 핸들링을 보도록 할게요. 자, 선회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우야. 자, 선의 반경이 굉장히 크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빠르게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확실한 거는 이 헬리콥터 갔다가 미사일을 피하는 거는 약간 힘들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따로 공격 능력은 없어요. 자, 그렇다면 이제 이 헬리콥터의 특수 능력을 한번 봐야겠죠? 여러분들, 카구밥은 다른 차를 들고서 옮길 수가 있잖아요. 이 헬리콥터 같은 경우는 더 큰 차량도 옮길 수가 있습니다. 이제부터 보여드릴게요. 기본 승용차를 한번 들어볼게요. 안 되잖아. 자, 그럼 탱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, 좋았어. 가자. 뭐야, 왜 안 되는데? 자, 여러분들, 원래 스카이리프트가요 싱글에서 소환을 해도 다른 물체를 들 수 없습니다. 그래서 제가 모드를 깔았거든요? 근데도 적용이 안 돼요. 왜 안 되는 거지? 자, 어차피 안 되는 건 알지만 그래도 비행기랑 합체 시도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오마에와. 자, 안 될 것 같습니다. 다른 곳으로 도망갈게요. 자, 그렇다면 이 녀석의 내구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홈앵런처로 몇 발까지 버티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자, 한 발. 자, 여러분들, 그렇다면 비행선은 내구도가 몇 발일까요? 자, 한 발. 와우. 자, 그렇다면 여러분들, 제가 스카이리프트를 세비지로 한번 다 터쳐보겠습니다. 오케이, 좋았어. 자, 준비하시고 가자. 나이스 샷. 오케이, 좋았어. 나이스 샷. 순식간에 녹아버리쥬. 나이스 샷. 자, 레이저랑 몸통 박치라면 누가 죽을까요? 가자. 나이스! 우와, 얘가 이겼다. 자, 여러분들, 프로펠러로 잘만 갈아버리면은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여러분들, 스카이리프트가 다리가 굉장히 길잖아요. 그러면은 물속에도 착지가 가능할까요? 자, 웬만한 물속에도 착지가 가능합니다. 이거 보세요, 침수가 안됩니다. 오케이, 좋았어. 이런 헬리콥터는 전 지금 처음 봐요. 와우. 자, 지금 헬기 내부에 물이 찼지만 걱정하지 마세요. 이 정도로 침수 안됩니다. 자, 그러면은 스카이리프트의 종합적인 평가를 짓고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. 이 녀석이 만약에 온라인이 나오면은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. 자, 그럼 세팅이었습니다.